내 친구가 목화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큰 창고를 구해서 값비쌀 때 목화를 구입해서 그것에 모았다가 가격이 좋아지면 판매를 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쥐가 들끓기 시작해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쥐 그러면 고양이지. 그래서 고양이를 사서 창고에 두었는데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하죠. 그런데 고양이 살때네 사람이 돈을 조금씩 나눠서 냈답니다. 한 친구가 장난 삼아서 이 고양이가 누구 고양이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내꺼 자기 이름 정해놓고 다리 하나씩 주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고양이가 뒷다리, 왼쪽 뒷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리 주인이 약을 발라주고 기름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 추운 겨울 난로가에 뒹굴던 이 고양이가 그만 기름 붕대에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가 늘 뛰어다니던 목화 창고로 달려가서 뒹굴었습니다. 온 창고가 다 불이 탔고 전소됐습니다. 내 친구가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그네 다리가 불이 붙어서 이렇게 됐으니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장난 삼아 얘기했는데 감정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할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됐답니다. 판사가 네 사람을 불러서 당신들 친구고 벌어진 일인데 그냥 잘 마무리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감정이 서서 꼭 책임을 물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판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은 왼쪽 다리에 붙었지만 이 고양이를 창고까지 끌고 간 놈은 나머지 세 개의 발이었기 때문에 다리 셋의 주인이 적당히 배분해서 이 피해를 보상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낳은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대형 사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광주 사태,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IMF가 터지고 세월호 사건이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대형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엄청난 피해가 생겼는데 내 책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책임 전가의 명수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거 먹었니?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간교한 뱀이 와서 유혹해서 할수 없이 먹었나이다. 전부 핑계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고개를 버쩍 들고 가인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43장에서 책임 의식을 가졌던 유다의 이야기를 이미 살핀 바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장남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고 그 혈통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엄청난 복을 유다가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장자로서 계보를 잇게 됐는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43장 그리고 44장에 이르러서 유다에게서 볼수 있는 책임의식, 하나님께서 이 책임의식을 얼마나 귀중히 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다가 책임의식을 갖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역사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의도가 있는 한 가지 계획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곡식을 사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자루에다가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돈을 다 각각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베냐민을 잡아두고자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 권한을 가지고 형제들 모두 다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마침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려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 형들이 베냐민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버리고 가는지, 함께 책임을 지는지 요셉이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크든 적든 테스트,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작됐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보시고자 의도가 있는 그런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많은 사람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 벌써 되어질 일을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아시고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빌립 속에 있는 생각,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테스트하시는 종종 그런 시험의 현장에 있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그런 때에 어떻게 말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쓸만한 사람인가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에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할 쓸만한 사람인지를 보시려고 살피시는 것 모르고 내가 멋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책임의식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쫓아온 요셉의 신하에 의해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염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나는 죽을 거다.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절규하듯 했던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 열한 형제 가운데 맏형도 있고 형들이 셋이나 있는데 유다가 맨 앞에 마치 대표처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18절에 유다가 문제를 풀어갈 때는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숨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선 유다의 모습 속에 생각할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희생정신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그래야만 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자원해서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잡아 종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소서. 지금 유다가 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종이 되겠다는 이 말은 일생 동안 종로를 탈 각오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남아 평생 종로로 타겠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을 내주어 희생해서라도 베냐민만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희생을 각오한 책임의식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요셉이 그걸 보고 더 이상 참질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부부간에도 노사간에도 사업 파트너 사이에도 권리만 주장하고 내 이익만 챙긴다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 관계는 불행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헌신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좋은 부부의 공통점은 서로 내가 잡혀 산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나는 남편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남편은 나는 아내에게 쥐어 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은 다 나는 쥐어 살아도 나는 잡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셉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유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는요 평생 자기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뭐 자신만 아니고 형제들이 다 저지른 일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 생각만 하면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 또 얼굴이 어두워지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던 그 모습을 평생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붙들리게 해서 베냐민 데려가지 못해 베냐민마저 아버지에게 고통이 되게 하는 그런 것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런 연민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깨지면 자식들이 당할 고통, 연민의 마음, 이 마음이 크면 부부가 어려워도 견디고 희생하고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겪을 고통 상처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나를 쳐서 복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이런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주여 내게 주소서. 주여 나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를 보면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본문에 긴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설명과 형편을 아뢰는 중에 자세히 들어보면 유다는 진실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가 요셉을 속여서 당장 상황만 모면하자고 꾀를 부렸다면 요셉은 감동하기는커녕 분노했을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진실된 얘기가 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야말로 형제들의 관계, 그들의 마음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꾀를 쓰고 상황만 모면하라고 했다면 당장 끝이 났을 것입니다. 진실되게 변론하고 있는 유다를 배워야 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구든지 이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 가정에 찾아온 이 불행을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유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유다는 이 일에 가장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가정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르침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시므온입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가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죠. 유다와 시므온은 자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일은 아버지 야곱에게 치욕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큰 위기의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부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러니 누구든지 쓰여질 수 있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맏아들 아니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장자의 가슴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주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기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어나면 나를 희생하고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우리가 짊어지려고 일어서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조금 긴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도암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일입니다. 80년대 초인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교인이 아이들까지 한 30명 있어요. 가까운 곳에 월정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눌려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구역이 조금 나아지면 두 구역이 됐다. 또 다시 한 구역이 됐다. 두 구역이 됐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한 할머니가 한 시간쯤 일찍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 할머니가 제가 다 걸어오시니까 오늘 걸어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3시간 걸렸어요. 그래.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3시간을 걸어오셨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거리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때가 한 10시 조금 넘었으니까 새벽 7시에 출발해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야, 이 교회가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같은 지역에 같은 노회 산하의 교회가 한 30개 좀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가 지금 차를 사겠다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맞아요. 차는 도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골에 필요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기로 정하긴 했는데 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교회다 관건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도사가 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장로님이 아주 순종하시는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얘기하면 다 이게 말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몇 사람이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타던 오토바이 팔아서 헌금하고 뭐 그래서 장로님이 주로 해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낡은 차를 샀어요. 그 당시에 현대포터라고 12인승 아주 오래된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걸 구입해가지고 이제 차를 사용해서 주일날 되면 태워오는데 아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청년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회장,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최돈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최돈인이지만 늘 청년회장으로 불려집니다. 근데 투표도 안 해요. 그냥 매년 그냥 정해놓고 청년회장이에요. 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또 한 명 생기면 뭐 좀 있다가 서울 간다 그러고 다 떠나니까 청년이 없어.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지붕에 올라가 교회 지붕 칠할 정도니까 청년이 그렇게 없었어요. 아, 근데 이상하게 차를 사고 났는데 젊은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백이들이. 개인적인 배경을 들어보니까 술고래고 뭐 도시로 쫓아도 가서 할 일도 없고 농사밖엔 질 수 없는 그런 청년들인데 그런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두 명 나오더니 나중에는 27명까지 청년들이 모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왔던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경운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더래.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자동차 면허를 땄답니다. 근데 면허 따면 뭐가 하고 싶어요? 운전하고 싶지. 그런데 시골에 뭐 차가 있나요? 그런데 들어보니 교회가 차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가면 운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내가 주일날 가서 픽업해 왔는데 이제 네가 가서 픽업해 와라. 아, 이 아이들이 말이죠. 새벽 부흥회 하면 새벽부터 다니면서 차로 운행해서 태워오는 거예요. 시동 꺼지면 추워서 안 걸리니까 차에서 자면서 새벽에는 가서 태워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열심히들 봉사하고 청년들이 모이고 섬겼는데 한 해 동안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하고 아주 즐거움이 생겼어요. 근데 연말이 됐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 그땐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 차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 축복이 순종하고 받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축복받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차 고치느라고 그것도 청년들이 가서 사다가 직접 고쳤는데 부속품 값이 차값보다 더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산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 목사님 차를 하나 새로 사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새 차를 사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새 차를 사는데 지난번엔 몇 사람이 헌금했지만 이게 차가 교회에 그렇게 큰 복이 됐는데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인데 그저 뭐 금액에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누구든지 다 꼭 참석하도록 광고를 하고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얼마 정해서 하고 그 목돈 내고 나머지는 할부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자고 정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교인들 부담 안 되게 200만 원 목표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십시다.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교회 중직들을 좀 불러왔어요. 장로님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 이제 설명을 당회가 했던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좋다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 해가지고 농번기 시작되면 나올 때는 없고 쓸 때는 많은데 그 할부금 갚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기왕 목표해서 하는 김에 300만 원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재직회를 했어요.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번기 시작되면 할부금 갚느라고 고생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하는 거 목적을 한 500만 원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1년 예산이 500 몇십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근데 그걸 결산을 못 해가지고 도시교회가 도움을 줘서 그렇게 살고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500만 원 목표를 해서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려갈수록 더 믿음들이 좋다. 고맙다 그러고 약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광고를 한 주 했어요. 그때 이건 교회 중요한 일이니까 어린아이들도 천 원도 괜찮고 백 원도 괜찮습니다. 금액은 상관없고 하여간 교회 중요한 일에 내가 참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추석 때쯤 돼서인데 이제 뭐 약속이 아니고 그냥 현찰로들 헌금을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헌금 계수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계 집사님이 딱 결산하더니 아이고 목사님 3만 원 모자랍니다 그래요. 3만 원 모자라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한 분 있다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채워졌어요.
근데 개수하던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해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모자라네요. 장로님이 있다 그건 내가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채워졌어요. 저녁 예배 때 또 헌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나왔으니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때 차값이 얼마냐 하면 기아에서 봉고 기아 5단짜리가 처음 나왔는데 676만 천 원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저한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군대 가서 제 집 전화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고생을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차값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 한 집사님이 아니 500만 원 넘었으면 할부할 게 얼마 안 되는데 그까짓 걸 뭘 할부합니까? 나 농자금 하려고 내년 농자금 하려고 농협에 넣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거 꺼내서 현금으로 삽시다. 아, 농사질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내놔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차를 사왔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에 차가 없을 때고 도시에서도 서울서도 차를 현금 주고 살 수 없을 때인데 한 주 광고를 했는데 그 차를 가서 현금으로 사왔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지. 또 그때 한국은요 뭐 차 시트도 하고 뭐 커튼도 달고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자기들이 다 헌금에 샀는데 어떤 구역은 시트 제일 좋은 거 하세요. 그리고 돈을 또 가져오는 거야. 커튼 다세요. 돈 가져오고. 그래서 교인들이 또 그 차를 그렇게 꾸몄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헌금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가 헌금해서 차 사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맨날 세차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차가 아주 번쩍번쩍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연초가 돼가지고 교단 본부에서 목사장로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서울에서 목사장로 연초 기도회 하는데 같이 가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 차를 타고 총회본부 가서 기도회 참석을 했어요. 첫날 기도회를 하는데 아 친구들이 제가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고 막 전화를 하고 나오라 그러고 야단이 난 거예요. 장로님이 눈치가 있으시니까 아이 목사님 이제 밤에 밤집회 저녁집회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불편한데 여기서 어떻게 자겠어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고 내일 아침 들어오세요. 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장로님 그러면 제가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무슨 주택은행 파킹장에 차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몇 시간 뭐 놀기도 하고 뭐 음식도 먹고 아 그리고 이제 가려고 친구 집에 가려고 딱 와서 보니까 아 차가 없어졌어요. 그 차가 어떤 차인데 제가 얼굴이 허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두 군데 신고를 하는데 차 넘버가 뭐냐 그러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강원도에 또 전화해가지고 차 넘버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하루에 차를 40대씩 분쇄를 한대요. 한 달이면 1200대예요. 경찰 얘기에 의하면 흔 차는 범죄하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새 차는 샤타를 탁 내리고 분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엔진은 엔진대로 팔고 바퀴는 바퀴대로 팔고 그러면 새 차 못지않게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 차는 주로 그렇게 하고 아니면 색깔을 싹 칠해가지고 다른 넘버를 달고 나오면 못 찾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밤새 그거 신고하고 그 다음에 진술서 쓰고 그리고 밤잠 못 자고 새벽에 얼굴이 허해가지고 교단 본부를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예, 차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휴 아니 그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나는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차 잊어버렸다면 그거야 무슨 방법이 있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 식사도 못했죠. 그리고 저를 강제로 끌고 와서 아침을 사면서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장로 기도회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이 수요일인데 장로님은 아들 집에 가자고 저는 친구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봉고 타고 갔다가 고속버스 타고 오는 기분 그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지나가는 차만 보면 꼭 그 차 같아서 가서 보면 아니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수요일날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아마 12구역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12구역에 전부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차 운행이 안 되니까 걸어오세요. 근데 이상한 건 짠 것 같았고 한 사람도 왜 차 운행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없이 알았어요? 다 걸어왔어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광고를 했어요. 제가 오늘 차 운행이 안 됩니다. 그냥 걸어가세요. 죄송합니다.
한 사람도 왜 차 운행이 안 됩니까? 묻지 않고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구역장 구역 강사 교육을 사택에서 이제 했어요. 교육을 다 마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들이니까 교회 어려운 시험이 생겨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차를 잃어버리고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 하면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좋고 막 사랑이 넘치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하던 교회인데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인데 서울 가는 버스 진부 가면 한 시간마다 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되지. 맨날 그 차 끌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제일 그 염려했거든요. 또 겨울에 신앙 훈련하지 않으면 농촌 교회는 이제 농사 시작되면 신앙 지키기 어렵거든요. 정말 지금 부흥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해야 될 때 차가 없으니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만이만해서 서울 가서 차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구역장을 하는 집사님 한 분, 그분은 신들려서 산을 섬기고 그런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때 여고를 나온 분인데 문제가 생기면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맥주 한 박스를 까놓고는 그걸 먹으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다 수양아들 수양딸 삼고 그런 굉장했던 사람인데 아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게 된 분이거든요. 영적인 방해도 많아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몸부림을 치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 마디가 아 목사님 그건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시원찮아서 차를 가서 잊어버리고 왔는데 왜 집사님 책임입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울 가서 교회 비면 교회 와서 교회도 좀 지키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 친구도 오고 뭐 바쁜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이번에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일어난 일이지 우리 책임이지 그건 목사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단지 한 가지 화나는 거 있어요. 차 잊어버리고 속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썼던 목사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우리 잘못이라고 목사님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자금 농협에 있던 거 내놨던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우리 잘 걸어다녀요. 우린 맨날 걸어다녀서 걷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팔자에 무슨 차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좋은 차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니 장로님은 또 뭘 용서해 달라 그러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당연히 광고 시간에 광고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에 깨닫기를 아 목회자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도 하기 전에 제가 장로로서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세요. 서울서 고속버스 터미널 내려오다가 고속터미널로 가다가 사람이 생각이 났대요. 집사님 중에 한 사람 아들이 그 청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서울 가서 택시기사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도암교회 교회차 몰던 기사 출신이거든요. 열심히 몰던 사람인데 서울 가서 택시기사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집에 와이프가 봤는데 남편은 뭐 일하러 나갔다 그래서 야, 네 남편 들어오면 교회차 잊어버렸으니까 좀 찾아봐라 그래라. 교회차 잊어버렸다.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설명도 하기 전에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게 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무슨 용서거리입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앉아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 그렇게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게 어떤 차인데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내 책임이라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던 이 얘기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한참 그러고 혼자 있는데 따르릉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그 택시기사 하는 친구예요. 그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아니 뭐 차 잊어버렸다면서요. 야, 말도 마라. 차 잊어버렸다.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딴소리도 하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내일 서울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그래. 아니 왜? 서울은 왜? 그랬더니 내가 차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아내가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30분 만에 나와서 찾았대요.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처음에 손님이 타가지고 뭐 AID 아파트를 가자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태워다 주고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신호등을 만나가지고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우회전을 했답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 안에 차들이 서 있는데 이 봉고차 하나가 꼭 강원도 넘버 같더래요.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여러분도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강원 서, 강원 서울 나 이렇게 똑같은 번호판에 파란 녹색으로 글씨가 써 있는 번호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바, 강원 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이게 강원인지 서울인지 보이지 눈 나쁜 사람은 그나마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저 멀리 밤에 저 멀리 서 있는 차가 꼭 강원도 차 넘버 같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한 500m, 600m 갔답니다. 속에 마음으로 마음속에 야 저거 강원도 차 맞지? 강원도 차 맞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턴을 해가지고 와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 교회 차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고 그 아파트 경비 쓰는 분을 불러가지고 좀 지켜달라. 내가 지금 이거 돈 잃어버린 차인데 당신 지키고 있어라 그러고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차 찾은 시간이 몇 시냐 그리고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하는 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던 시간에 서울에서 그 차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밤에 전화했고 장로님 내일 서울 같이 갑시다. 왜? 왜요? 그래서 봉고차 찾았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한테 막 흥분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그래서 올라가 차를 보니까 키박스만 뜯고 누가 범죄했었는지 쇠칼을 가지고 뭐 쓸고 그런 게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박스만 뜯고 깨끗하게 그대로 그 차 찾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 붉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래 제가 그 돌아와서 그 주일날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을 잃었다 찾은 기쁨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뭐 정확한 내용은 생각 안 나지만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차 잃어버렸을 때 그 차가 어떤 차인데 그리고 원망하고 당신 책임이라 그러고 그럴 수 있었는데 우리 책임입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책임을 우리 책임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률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택시기사 한 사람이 서울 가서 운전하고 강원도에 있던 교회 차가 서울 가서 잃어버렸는데 30분 만에 찾을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다가 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찾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 잃지 말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라고 그 책임을 우리의 죄악의 모든 책임을 지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슴으로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삽시다. 아마 그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가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일어서서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여기면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던 것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길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책임들 앞에서 누가 책임 있는 자로 일어설 것인가? 종종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제가 열씩이나 있는데 저들이 알아서 누군가 하겠지 그러지 않고, 교회에 장로님 계신데, 안수집사님들이 있는데, 뭐 아무개가 있는데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않고, 어려운 문제 내 어깨 약하고 작지만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 탓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 책임이라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 앞에 그 가슴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유다의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유다의 책임의식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내 남은 생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그렇게 삶으로, 유다가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어났던 사람들을 기뻐하시되 유다를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루게도 하시고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신앙길에 사탄이 놓은 올무와 테스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다처럼 책임 있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정신이, 연민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누구라도 어떤 삶을 살았던 자라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우리 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이 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